관광불 흥경용토산략찬계나 장수에 비로단 나진법신 신제색본보다나 삼문이 그래구 참명대 제 2행의 주하신, 보통, 냇물, 그러죠. 내 첫자도 있고, 물 하자도 있는데, 천보다는, 이 하자가 좀 더 이제 큰 물, 인 뜻입니다. 주하신의 득법이라, 부처 보발 신류 주하신 그러네요. 널리 빨리 흘러가는 그런 그 주하신 그런 뜻입니다. 보우 무변법우 여기도 역시 이제 무변법의 비를 널리 비내려서 비내리는 해탈물 얻고 그 다음에 보결천간 이것도 이제 아주 깨끗한 그 개울 주하시는 보현 일체 중생전하여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나서, 번뇌를 영원히 떠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진정한 주하신. 그렇죠. 물은, 때를 씹죠. 이진정한 주하신은, 대위방편으로서 일체 중생들의 재혹, 진구, 모든 미혹과 번뇌의 때를 척제,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널리 다 씻어버리는 해탈문을 얻고, 시방변우, 그러니까 물이 또 쫙 경사진되는 그 소리가 흐르죠. 시방변류라. 그 뭐, 물가에서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물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시방변우 좋아하시는 항칠일치, 요이 중생은 중생들을 요익히 하는 그런 그 소리를 항상 내고 있는 그런 그 해탈문을 얻고 보구호 중생 주하시는 일체 함식 중에 모든 중생 가운데서 항상 무해내자 무내해자 괴롭거나 어떤 그 피해가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자비를 항상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고 무열정광 주하시나 보시일체 청양선근 일체 아주 청정하고 서늘한 그런 그 선근을 널리 보이는 해탈문을 얻고 보생환희 주하시나 득 수행 구족시 하야 구족한 보시를 수행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간착, 아주 아끼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영원히 떠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구족시, 구족한 보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3년이 청정해야 구족한 보시가 되는 거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과 물건, 이것이 모두가 텅 빈, 공하다고 하는 것을 관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구족시입니다. 보시가 구족해지는 거죠. 우리가 뭘 이렇게 줄 때도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인데 뭘 베풀었는데 베풀었는데 또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공한 줄 알아야 돼. 물건도 물건까지도 공한 줄 알아야 돼. 주는 사람도 공하고 물건 받는 사람도 공하고 물건까지도 공한 것 이게 삼륜 청정입니다. 그 흔히 이제 삼륜이 청정하다 할 때 그 청정을 무슨 그 부정한 물건이 아니고 무슨 장물이거나 무슨 뇌물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장물이든 뇌물이든 뭐 상관없고 공한 줄 알아야 돼. 텅빈 공한 줄 아는 사람이 무슨 뇌물을 줄 것이며 장물을 줄 것이요. 그런 거 없죠. 그건 아예 끝나는 거죠. 그게 구족시입니다. 구족한 보시.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아끼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죠. 그걸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끼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광덕성당 주하시는 일체 환희 복전을 지어서 짓는 해탈문 얻고 환희한 복전 기쁨의 복전을 짓는 해탈문 얻고 광조 보세 주하시는 등 능명 일체 중생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염자가 청정하며 물든 사람 이게 이제 뭡니까 신의 물이 신의 물의 역할이죠. 마음의 때를 씻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비염자가 청정하며 또 그 다음에 진독자 아주 진심은 독이거든요. 그 화 되게 났을 때 그 침을 가지고 그 사람 침을 가지고 뭘 이렇게 시험을 하면은 영 뭐 그 성질이 다르답니다. 그런 거 실험 많죠 요즘은. 그리고 되게 기쁠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 뭐 침이라든지 어떤 기운이라든지 오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질이 또 양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진심이 독이야. 진독자가 환희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아주 참 광조 보세라 그 빛으로서 지혜의 빛으로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널리 비치는 주하시니까 자비염자가 청정해지고 진독자가 아주 환희하는 그런 해탈문이다. 그 다음에 해덕광명 주하시는 능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들어가서 항수 구족낙 구족한 즐거움을 항상 받는 해탈문을 얻다. 이 구족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안 갖춘 게 없다. 이 세상에 생활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즐거운 게 아니라 텅 빈 줄 알아야 그게 구족한 즐거움이다. 즐거움이고 즐거움을 받는 것이고 즐거움이 조건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텅 비어야 그게 구족한 즐거움이지 모든 것을 뭐 다 갖춘 아주 그 부잣집이라고 해서 뭐 그 집에 뭐 항상 즐거울 줄 알아요. 고통은 더 많아. 근심 걱정 더 많고 없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사실은 더 편해요. 근심 걱정 더 없어. 번외도 훨씬 적고. 집에서 불이 났는데 다리 밑에 있던 거지 부자가 야 저 집은 불이 나가지고 저 고생이 많겠다. 우리는 참 불도 안 나고 좋다니까 그다 네 애비 잘든 덕인 줄 알아라. 네 애비 잘든 덕이 그게 우스운 말 같지만은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 아버지 잘든 덕에 집이 없는 거지 불탈 집이 없는 거야. 훔쳐갈 물건이 없는 거야. 아버지 잘든 덕에. 거지들 또 그쯤 되면 아주 철학이 있는 거지야. 개송 참탄이라 그때 보발 신류 주하시니 보발 신류 주하야. 참 이거 아주 그 주하시니 그 이름 치고는 아주 잘 아주 매칭이 되죠. 승불기려 가사 보관일체 주하신 중하고 이설 성원하사대 왕서 위중생하사 예래가 옛날 옛날에 중생을 위해서 수치 법회 무변행이라 법의 바다 끝없는 법의 바다 그 행을 닦고 닦으시니 수치하시니 비어 폐택 청렴서하야 비유하자면 그것이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서 못에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덥고 더운 것을 서늘하게 청량하게 해준다. 비가 촥 내리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비가 내리면 시원하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의 그 뜨거운 번뇌의 열기를 식혀주는 일이죠. 그래 보멸 중생 번뇌의 열이라 했지 않습니까? 중생의 번뇌의 열기를 다 식혀준다. 다 소멸해준다. 저 비유가 아주 얼마나 근사합니까? 아주 문학하고도 이런 문학이 없죠, 정말.
그러면서 교훈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를 표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불석 난선 무량겁에 부처님이 옛날에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한량없는 세월에 이원광명 정세관하사 원의 광명으로서 원력의 광명, 서원의 광명으로서 참 서원이 뛰어난 사람 세상에 비치죠. 정말 정말 훌륭한 서원을 가지고 훌륭한 꿈을 가지고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아주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비칩니다. 원광명으로서 세간을 청량하게 세간의 어떤 모범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하사 재건습자 영 오독해 하시니 모든 근기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여금 도를 깨닫게 하시니 이것은 보결 주하신의 마음이 주하신이 마음에 깨달음 받으라. 대위방편이 중생들에게 평등하며 실현기전 상화유하사 다 그 앞에 중생들 앞에 다 나타나서 항상 화유 교화하고 가르치서 보사정치 번뇌고 계하시니 널리 번뇌의 때를 모두 깨끗하게 다스리게 하시니 정한 주하시니 이것을 보고서 깊이 환열했더라.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불현모음 보사문하사 부처님이 묘음을 연설하셔 널리 듣게 하신 하사 중생 애락심하니 중생들이 애락하고 마음에 환희하거나 정말 좋다 좋다 정말 환경 좋다 환경 좋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에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또 마음에 환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 척제 무량곡해 하시니 다 한량없는 고통을 씻어 제거하게 하시니 이게 이제 참 서자서 아자가 되지 않고 책은 책이고 나는 나고가 되지 않고 정말 이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들어가지고 내 삶의 문제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겪는 그런 온갖 문제들에 이게 다 용도가 있고 쓰임이 있고 그게 아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불자된 도리로서 이거 한번 부처님 말씀 한번 이렇게 활용하자 한번 써먹자 내 인생 내 당연한 문제 내가 한번 이거 써먹자 그래서 용기 있게 한번 팍 던질 거 던지고 버릴 거 버리고 이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 이거 뭐 환경 공부한 거 이거 하나면 뭐 인생 최고의 가치지 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한 번씩 인생의 가치를 다른 데다 좀 두지 말고 인생의 무게를 다른 데 두지 말고 이런 데다 둘 수 있다면 참 정말 보람 있죠. 이것은 변우 주하시니 해탈한다더라. 불석 수습 보리행하사 부처님이 옛날에 보리행을 수습하시사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세월 동안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해서 한량없는 급 동안 하시니 수행은 뭐예요 이게 수행은 사람을 이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생을 위해서다 일체 수행은 중생을 위해서다 식으로 광명이 변세관 하시니 그러므로 그 명성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명성이 온 세상에 두루해 그 과거에 수행 잘한 그런 거 조사 스님들 오늘날까지 어떤 조사 원효의상 원효의상 서산사명 했었는 것은 정말 뭐 세상에 크게 보탬이 되고 사람들에게 크게 보탬이 돼서 그 광명이 변세관이야 세관에 두루하시니 호신이 응념해서 이제 호라고 하는 이름을 주하시니 기억해서 환희를 냈더라. 그 다음에 불석수행 위중생하사 부처님이 옛날에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시사 종종 방편으로 영성숙하시니 가지가지 방편으로 모두가 성숙해 하시니
보정 복회 재중고 하시니 널리 복회를 깨끗이 해서 중고를 여러 가지 고통을 제거하시니 사실은 복이 있으면요 고통은 없게 돼 있어. 복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복도 첫째는 이와 같은 이제 청복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청복이 첫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루복이고 비록 탁복이지만은 세속적인 복 그런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소산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도인이에요. 성걸소자 매산자야. 그 스님이 본래 소산이 아닌데 깨달은 아주 큰 선지식이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유루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세속적인 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혼자 토굴에 사는데 그 산에는 불을 해뗄 나무마저 없었답니다. 그래서 성걸소자 나무 같은 소리 넘성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것도 그런 산에 사는 것도 그 사람 복이야. 그런 산에 살았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었겠어요. 물론 뭐 도인이다 보니까 크게 힘으로 힘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은 복이 없으면은 그런 그 소상스님 같이 지혜만 뛰어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 같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걸 경우를 이제 그 소선스님 말씀 그 어떤 행적에다 이제 비유를 하고 반대로 이제 지혜도 지혜가 없고 복이 복만 있으면은 상신에 그 진주를 그 거는 것 같다. 우리가 뭐 계목에 진주란 말이 있듯이 경전에 있어요. 경전은 계라고 하지 않고 코끼리가 워낙 흔한 그 나라다 보니까 코끼리 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코끼리 목에다 진주를 거는 것 같다. 코끼리 목에 진주 아무리 건들 무슨 빛이 나겠어요. 이제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복이 없고 정말 어떤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유로복만 잔뜩 있는 것이 마치 코끼리가 진주 걸어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것도 참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그 일이죠. 그래서 복과 지혜 그 우리가 부처님도 이제 양족전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복덕 그것이 부족한 분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불교의 목표죠. 그래서 이제 보정 복회 재중고라 널리 복회를 복의 바다를 청량하게 잘 가꾸어서 온갖 고통을 제거하시니 무열이 무열 주하시니 이것을 보고서 마음에 경사스럽게 여겼더라. 시문 광대 무궁진여 보시하는 베푸는 문이 광대해서 다함이 없으며 일체 중생 함이 가사 일체 중생이 다 이렇게 그 부처님은 뭐 돈 한 푼 가지고 베푸지 않았지만은 정말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세상의 대시주다 그랬어요. 스스로 난 대시주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또 말할 자격도 없어. 무슨 양무제가 해인사 같은 절을 뭐 수백 곳, 수천 곳 짓고 무슨 스님들 장학금을 뭐 수십만 명 장학금을 줘가지고 스님들 키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달마 스님으로부터 뭐야 아무 그 인정도 못 받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어떤 것으로서 가장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대시주라고 보질 않고 부처님 스스로 대시주 난 대시주다. 나보다 더 큰 시주자가 어딨냐. 법의 진리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을 끝없이 나는 펼쳐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야말로 진짜 시주다. 큰 시주다. 심은 광대 무궁진이야. 보시의 문이 광대에서 다 함이 없다. 일체 중생 함이기라. 모든 중생들이 무슨 밥도 먹고 뭐 돈 받아서 이익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받고서 전부 기뻐하고 이익하게 정말
이익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치를 우리 프로들은, 스님들은 전부 프로니까, 불교에. 프로들은 그 깊이 인식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신도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 또 살아야겠죠. 능연견자로, 무견찮게 하시니, 능히 부처님의 그러한 행적, 그러한 삶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끼거나 집착함이 없게 한다.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하시니, 차, 보이심, 보희, 주하시니, 깨달음 받으라. 불석수행 실방편하사, 부처님이 옛날에 실단방편을 수행하시사, 성취 무변공덕해 하여 무변공덕해를 성취해서 능연견자 미불훈케 하시니 모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기쁘게 하시니 이것은 승당 주하시니 마음에 깨달아서 기뻐합니다. 중생유구 함정치하시며 중생들이 때가 있음에 다 깨끗하게 다스리시며 일체 원해 등 생자라 평등하게 자비를 낸다. 고덕 광조 만허공 하시니 그러므로 광명이 온 허공에 두루두루 다 비침을 얻게 하니 보세 주하시니 보고 환히 있더라.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신 거죠. 정말 이 불교는 사실 알고 보면 이 진리의 가르침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시 복전 공덕해라. 부처님은 복전이요 공덕을 받아라. 이제 이걸 보고 내가 아이고 앞으로 복전한 이름을 복전 공덕해라고 쓰든지 아니면 공덕해라고 해도 바꿔도 한번 바꿔줘도 좋겠다. 복의 밭보다도 공덕해라고 딱 써놓으면 아 이거 공덕의 바다가 되는구나.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 그 복전하면 세전 노름할 세자 돈전자 그렇게 써놨어요. 그 일본 사는 스님이 저거 뭔지 아느냐? 난 글자도 그 노름 세자 워낙 획이 많았고 또 평소에 안 쓰는 글자라 그걸 몰랐거든요. 모른다고 하니까 저게 노름할 세자인데 정말 뭐 일본 말로 아싸리하게 10원 넣으면은 만 원쯤 온다 이거야. 그런 심리로 그렇게 세정이라고 딱 써붙여놨어. 그래서 그 후로 법당에 가는 데마다 전부 세정이라고 써붙여놨어. 아, 또 그 사람들 참. 설사 그런 심리라 하더라도 어찌 그렇게 쓰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복전함 또는 불전함 복전공덕해 이렇게 다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복전공덕해 부처님은 복전공덕해라 좋은 표현이에요. 능연일체 이제야 가시니 능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을 떠나게 한다. 내지 성취 대보리케 그러면서 또 대보리 큰 깨달음을 성취케 한다. 악만 떠나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살게 하는 것만 아니라 궁극에 가서는 깨달음도 성취하게 한다. 참 좋은 말이죠. 부처님은 우리 불교 믿고 불교 잘 공부하면은 정말 이거는 복이 돼. 그리고 공덕이 돼. 그리고 또 뭐 모든 악을 다 떠나게 돼. 선한 사람이 돼. 훌륭한 사람이 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큰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요 순서가 다 있네요. 불교, 복전이요, 공덕을 받았다. 그리고 선하게 한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있지 않습니까? 재앙막작 중선봉행. 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에는 큰 깨달음을 성취하게 한다. 이것은 해광 주하시니, 해광 주하시니, 해탈한 것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주가신 곡식가자입니다. 곡식가. 곡식을 맡은 신 그런 뜻이죠. 곡식의 의미입니다. 곡식.
복식의 의미를 이거 다 덮어놓고 우리가 한번 우리 아는 대로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한 대로 한번 정리해본다. 그것도 한번 필요한 일이죠. 자, 유연성이 천머리에 이들의 득법 법을 얻은 데 대한 것은 유연승미 주가신 그랬어요. 유연승미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스승한 맛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음식 잘 만들어 놓으면 주하시는 그 여일체 중생의 법자미를 주어서 일체 중생에게 법의 맛을 주어 가지고서 그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하는데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의 맛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 성취 불신 하여금 부처의 몸을 성취하게 하는 해탈물을 얻다. 위성 도업 응수 자식 그러잖아요. 도업을 위해서 이 밥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불신을 성취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화정관이다. 때에 따라서 꽃이 피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빛을 바란 주가시나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광대한 희락을 받게 하는 해탈물이다.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을 받게 하는 해탈물을 얻었다. 그 다음에 생력 강건 주가시나 그렇죠. 배고플 때 힘 없죠. 식사하고 나면 아주 금방 힘이 불끈불끈 솟지 않습니까? 일도 할 수가 있고 달릴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생력 강건 주하시는 아주 멋지죠. 생력이 강건해진다. 용건해진다. 용자가 더 좋네요. 강건보다. 덕이 일체 원만 법문으로 일체 원만 법문으로서 모든 경계를 청정하게 하나 해탈문을 넣고 그렇습니다. 잘 먹고 뭐 하자는 것이냐 일체 원만 법문으로서 모든 경계를 깨끗이 비워내는 해탈문. 그 다음에 정이 정기야. 정기도 정익해져 더욱 이제 더해진다는 거죠. 정기까지도 정이 정기 주가시나 견 불 대비와 부처님의 대비와 무량 신통 변화력을 보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보생근과 널리 뿌리와 과일을 나게 하는 그런 주가신이죠. 그런 주가신은 보현 불 복전하여 부처님의 복전을 널리 나타내서 근 뿌리에서 뭐가 이렇게 싹이 돋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영 하종 무실계 하종하면 종자를 심다 그러면 종자를 뿌려서 종자를 뿌리면은 그대로 다 나야겠죠. 무실계야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파괴되는 것이 없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러니까 보생근과라고 하는 말하고 아주 매칭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묘음환계 주가시는 보발 중생의 정신화 참 불명 좋습니다. 정신화 청정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윤택정화 주가시는 대자민으로서 큰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모든 중생을 구제해서 하여간 복득해를 증장하게 복득의 바다가 복득이 자꾸 자라게 해 복덕이 자꾸 자라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곡식이 이제 하는 역할 곡식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우리가 먹고 먹어서 우리가 몸에 어떤 이로움이 돌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열매의 이름으로서 표현을 참 잘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 묘향 주가시는 광 계시 일체 법행 일체 법행을 널리 계시하는 해탈문을 얻고 견자애라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 곡식이 잘 자라면 보는 사람마다 다 즐거워 견자애락하는 주가시는
여능영 법계 일체 중생으로, 법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사리 해태, 게으름과, 그 다음에, 근심과, 번뇌 등을 사리 다 떠나버려서, 제약이 보청정, 모든 악한 것이 모두 다 청정해지는, 텅 비어지는 그러한 해탈문을 얻고, 이구 광명 주가시는 일체 중생의 선근을 관찰해가지고서 수응설법이라, 중생의 근기를 잘 살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맞게 설법해 줬어요. 그래서 중해로 하여금 많은 법회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고 만족케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 아주 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 60년대까지는 아니고 70년대, 80년대 우리 불교계 말 잘하고 포교자라고 하는 아주 포교 원장까지도 지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한 번은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뭐 포교자라고 뭐 말 잘하고 한다고 사람들이 내 말 따를 줄 아느냐. 30%만 10명 모였으면 3사람만 내 말을 인정해주고 아 그거 맞는 말이다라고 인정해주면 그거 아주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네. 나머지는 전부 그 3분의 1이 인정해주면 그거 성공이고 3분의 1은 뭐 긴가 아닌가 하고 3분의 1은 반대하고 있다는 거 속으로. 뭘 셨다 이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맞는 말 아니다라고. 틀린 말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주 면밀히 그 조사해가지고 알아가지고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반대하고 뭐 그래 해도 의뢰이 그러려니 그렇게 이해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따라주고 다 긍정해주고 다 찬성하고 다 박수 보낸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사이라는 거예요. 수응설법하여 영중해로 모든 중해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고 만족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강강물 흥경용 후살약한 개나무화장수에 비로자 나진 법신 신제설법무사나삼문이 주래 구생명대생